시원한 한방, 당회 홍련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아, 코스피가 오늘 정말 힘겹게 엿새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막판 반전에 의한 반등이었는데, 사실은 FOMC 회의 이후에 개장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중간에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많이 빠졌었죠. 그나마 뭐 어제 우리 장우 씨가 얘기해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한마디 하니까 바로 사는데요. 제가 그 foreign friend 얘들에게 네네.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랠리슨 젤트맨, 네. 포린 프렌즈, 땡큐 네, 예. 이것까지 하고 예. 오늘 사실 그 기관이 많이 팔았죠.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또 강력하게 한마디 기관 친구들에게. 어, 정말요? 헤이 기관 프렌. 이제 아니 한국어로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용감한 녀석들 스타일로 제가. 네, 좋습니다. 용감해. 예, 용감해. 난 서울경제TV 스탠TV의 주식쇼 스트라이커 명 MC. 오, 예. 네. 기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지. 잘 들어. 아니, 너희 기관들 잘 들어? 지금 코스피는 1960선. 60선, 예. 기관 친구들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사실 3천선, 4천선 가야 돼. 네.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지 않고 판다면 너희들은 내장기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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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멋있어. 아, 좋아요. 멋있어. 내일부터 당장 싸! 많이 싸! 싸. 네. 계속 싸! 그죠? 네. 예,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니, 워낙 이렇게 좀 말빨이 요즘에 서는 우리 장우씨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또 바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관도 내일 곧바로 매수 전환 해줄 수 있으리라,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나저나 기관이 역시 또 많이 팔아서인지 코스닥은 연 저점을 경신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그 아무래도 요즘 그 테마 관련주 네. 금감원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아직도 그런 작전 세력들이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또 오늘 뭐 그런 종목들 테마까지 와르르 무너지면서 코스닥은 476선. 그나저나 자동차주 오늘 현대차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더라고요. 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3분기 연속 적자였지만 그래도 주가는 강세였고. 네. 참 실적하고 무관하게. 아니,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실적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포트폴리오에 실적 호전주, 뭐 실적 관련 종목이 네. 딱히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걱정스러워요, 저도. 공부 좀 예. 하세요. 아, 코스닥. 네. 예. 장우 씨 공부 좀 하세요. 또 예? 저예요? 아, 그럼. 아, 무조건 또 안 되면 저고. 안 되면 모르면 뭐... 저고. 예. 그럼 무조건 누구, 다 저예요. 누구한테 해요, 지금? 또 나야? 셋 중에. 아니, 우리 이런 실적에 관한 약간 어떻게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하면 실적 호전주를 좀 갖고 진짜 수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잠시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서 기관이 사라고 우리 장우 씨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김수용 씨도 어제 외국인들한테 쫙 리슨 해서 한마디 그렇죠. 했으니까 네. 김수용 씨가 또 기관한테 한마디 어떻습니까? 어, 좋죠. 용감한 녀석들 버전? 네. 기관한테요? 네네. 기관한테 장우이 다 했는데 내가 뭘 해? 아,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지? 아, 그러면 저기 아까 그 테마, 네. 테마 시세 조정을 조정하는 그, 아, 그 친구도 얘기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 아, 지금도 시세 조정을 하는 그 어디 오피스텔에서 문 잠가놓고 서너 명 모여서 하는 그 부티크들 잘 니들 들어. 잘 들어 개인 투자자들 돈 뺏어 먹지 말고 니들도 깡통 차. 예. Yeah! 와우, 용감한 수용 씨. 예. Yeah. Yeah. 아, 오늘 금융당국이 촥 칼을 빼들었는데 우리 김수용 씨까지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당국의 약발도 김수용 씨 바람도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들, 네. 네, 뭐 기관이라든가 네네. 뭐 외국인 그다음에 뭐 외국계 다 좀 김수용 씨하고 저희 무서워해요. 네. 왜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서. 아, 작전 세력들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 네. 일침을 가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아, 아주 바른 말만 하고 또 울고 든 얘기를 하는 두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또 든든합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요, 주식시장이라는 커다란 경기장에 서 있는 수많은 선수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셋이 함께하는 일부는요, 김수용 장우 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내서 비교를 한 다음에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승패자를 가리는 배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직접적으로 멘토 전문가님들이 도와주시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2부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문자와 실시간 이렇게 전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네네. 네. 실시간 전화는요,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연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한 5년 동안 모은 적금을 탔습니다. 네. 이 종잣돈으로 돈을 많이 좀 불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네, 이런 거, 사채를 놓을까요? 아니,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네,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꼭 보유 종목에 하는 종목 상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받겠고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초스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주식 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중심의 배틀 코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일명 동방박사라 불리는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신 분인지 잠시 멘티로부터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욱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승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욱씨가 각자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주식배틀 1억쇼 페널티도 있습니다. 진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종목을 팔아야만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욱 씨가 하게 되죠.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욱 씨를 도와 1억을 더 불리는 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직접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맞설 장우 씨의 멘토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쫓아서 하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달마 집사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사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추세 시작점만 공략하시는 분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그나저나 앞서서 우리 동방박사라 불리는 최병훈 전문가님 소개 속에서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라는 소개를 김수용 씨가 해주셨는데요.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니프티 50 종목이란 네. 뭡니까? 니프티가 멋지는 거 피프티 50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그 대공황 이후에 1932년부터 37년까지 주가가 한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할 때 실제 50개 종목만 두세 배가 가고 나머지 종목 계속 하락하다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장세도 보면 몇 개 종목 계속 가는 그런 장세거든요. 실제 주식 투자는 이제 큰 거액 자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종목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개 종목 내에서 그 중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이제 바꿔타는 그런 전략 구상이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장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렇게 몇 개 종목 빼고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니프티 50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고 그런 네. 종목 위주로 좀 사시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정리로 스트라이크 문을 좀 본격적으로 열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2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FOMC 또 애플의 실적 호재, 사실 호재거리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왜 이렇게 반등이 어려운 겁니까? 최병훈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수급이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실제 지금 작년 그전에 자정이라는 어떤 시대가 있었죠. 그죠? 자정 이후에는 지금은 IT, 미국 경기였던 모멘텀이 지금은 최고 이제 작년 가을부터 미국 경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중국 경기 위축이 되면서 그러면 전체 수급 쪽에서 매수 주체 세력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은 미국 관련된 모멘텀, 삼성전자 실적 좋은 이런 자동차주 몇 개 위주만 집중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계속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작년에도 자정으로 왜곡시켰고 그 전에도 지금은 또한 집중 투자 펀드까지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문사들도 과거에 작년 8월에 손실이 난 것을 삼성전자 지분을 막 한 30%, 아니, 지분이 아니라 비중을 20, 30% 실어서 가는 그런 장이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게 또다시 시장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후에 작년 8월 같은 어떤 또 시세 어떤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 투자가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올라가니까 지수는 안 빠지고 있는데 전체 다른 종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어디까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끌어올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를 유혹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하는 세력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수는 윗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윗방향으로 2,000포인트 이상 계속 2,100포인트 가려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살 기관들도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격적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럼 결국은 지금 실제 체감 지수는 1900포인트 이하, 1850포인트 이하로 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시세 이후에 그 폭락장 이후에 그 밑에 있는 종목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깨지면 그때는 매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좀 그래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서 좀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매가 자신 없으면 그냥 쉬고 아니면 갖고 있는 좋은 종목 있다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지금 평가손나도 그냥 돌고 가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손절하든지 아니면 결정해서 가든지. 그래서 네. 오히려 향후에 좋은 종목은 대형주들은 삼성전자만 바로 보지 말고 오히려 하반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중장기를 위주로 어떤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오늘도 많이 개인 소형주도 많이 빠지면서 대형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바닥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당한다 이렇게 해서 막바지라 보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는 것도 매매다. 아예 손절하거나 아예 길게 들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이성대 전문가님, 네. 뉴욕의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우리도 네. 괜찮겠지 했는데 반등도 겨우 반등폭도 너무 미미했어요. 그렇죠. 뭐 이게 시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 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려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했지만 그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는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196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만약에 이 라인대가 깨지면은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요번 주에 이제 장중에 한번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요번 주 초반에 대부분 다 현금 확보를 하고 종목 하나만 딱 남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지수 체감 지수 현실적인 이제 지수는 별로 안 밀리는데 종목별로는 확산이 돼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난주에 이제 화학주가 먼저 지수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네. 이렇게 뭐 매도가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지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종목이 지금 수급 때문에 빠지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상관없이 저는 이제 종목들
뭐 이제 기관이라든가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끝도 없이 계속 추락을 그렇지. 하는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분명히 이 종목이 좋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긴 하는데 내용이 네. 좋고 근데 지금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먼저 때린 사람들이 나오고 밀리니까 내용은 좋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를 못하는데 이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그래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실적을 어저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가 팔아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했네요. 이게 호재가 나와서 올라왔을 때가 지금 오히려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올라갈 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도 계속 밀리는 상황. 종목들이 최근에 별로 안 빠진 종목들은 일단 팔아놓고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다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급이 실종됐고 모멘텀도 딱히 없는 와중에 실적까지 안 좋아진다. 여러분들 종목 잘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점검과 내일장 위한 전략 간단하게 세워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용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어제 참고로 김수용 씨는 세미텍과 한국콜마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고 장우 씨는 포스코와 CJ E&M 매수를 희망하신 바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가격에 잡혔을지 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어요. 한 방을 노렸던 두산 엔진이 거의 지금 손절가 약간 위기에 처해 있고요. SL도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 SL의 수익이 좀 줄었다라는 거 조금은 심심하네요. 자, SL도 추가로 약간 더 밀리는 모습, 밑꼬리는 달았지만요. 코롬 플라스틱 괜찮습니다. 다우 기술도 두산 엔진 만만치 않게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역시 손절 위기 상황이 있고요. 세미텍과 한국콜마는 50원, 100원 차이로 다들 매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좀 안타까운데요. 자, 김수용 씨 포트에 지금 가격이 좀 나가고 있죠. 두산 엔진도 거의 매수가를 이미 하회해서 수익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SL은 거의 매수가까지도 수익이 좀 줄어들면서 폐기한 상황입니다. SL 오늘 10만 원 밑돌았죠. 코롬 플라스틱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안타깝게 못 잡은 세미텍과 한국콜마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나요? 다우 기술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장우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이 효자 확실하네요. 오늘 추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1.5% 뛰면서 수익이 6.6%나 나고 있고요. S1도 뭐 크게 지금 부진한 건 아닙니다. 일신석재, 꽃등심이 걸려있는 종목인데 오늘 손절됐나 보죠. 밑꼬리가 달렸지만 일단 손절 가격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CJ E&M은 일단은 매수에 성공, 또 매수가도 괜찮아서 종가는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장우 씨는 나름대로 매수가 기준 소폭이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신석재 안타깝네요. 자, 고기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총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자, 어제까지는 8연승 8연패였는데 오늘 장웅 씨의 뒤집기 나올까요? 와, 반주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플러스 대 마이너스로 수익이 나와서 와, 이 예? 이성대 전문가님 진짜 네. 좋아하세요. 9연패는 없을 거라더니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탁월한 종목 선택, 네,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그 좋은 조언, 네, 저의 결정, 네, 항상 최종 결정은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 저의 결정이 올바랐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성대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예. 제가 세아베스트라고 신팩을 추천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그날은 이제 괜찮았었는데 밀리는 바람에 이제 손절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깎게 되셔가지고 되게 죄송했었는데 이제서야 네. 이제 이기시네요. 네. 네. 근데 세아베스틸이 네. 48,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매수하자마자 내려갔는데 어쩌죠? 네, 이렇게 또
지하베스틸은 이제 그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제 우리도 저는 이제 48,500원, 49,000원대 편입을 했었고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이제 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밀리면서 손절가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손절 이제 한다고 그 밀리면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말씀드린 그 가격대로 해서 손절을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예. 네네. 자, 이에 반해서 김수영 씨 오늘 수익률이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로 꽤 좀 체감상으로는 확 벌어져서 제대로 뒤집기가 나왔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네. 8연 승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셔서 그런지 방심하자마자 곧바로 뒤집기가 나왔어요? 네. 뭐 1승으로 저렇게 좋아하나? 용감한 장우 씨. 8연승 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예. 가소로 와. 예. 아니 뭐 어때요? 오늘 뭐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약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괜찮죠? 그럼요. 아, 9연승, 10연승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쯤은. 예. 내심 속으로 좋았어요. 아, 이제는 아. 조금 재미가 있겠구나. 네, 장우 씨가 오늘 승리를 내서 좀 이제 좀 적수가 좀 되겠구나. 네. 이제 좀 긴장해야겠구나.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안타깝게도 고승환 전문가가 말한 종목에 번번이 매수 실패를 하고 있는 김수용 씨인데 자, 김수용 씨에 대한 자세한 그 포트폴리오 점검은 이따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래간만에 저도 지금 순서가 헷갈립니다. 워낙 이쪽이 연승을 했어서 이긴 장우식 포트폴리오를 기분 좋으신 이성대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시죠. 아, 먼저 하는 건가요? 네, 연승, 원래 승리 쪽이 먼저입니다. 예. 예. 아니, 항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먼저, 그러니까 저도 예. 네.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두 번 죽이시는 장우식을 예. 한 30일 정도는 예. 우승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포트에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랑 그 연관이 없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동화약품이라든가 S1 그리고 이제 전일 편입했던 포스코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포스코는 그렇지만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랑 크게 관계가 없는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더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S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랑 상관없는 좀 무난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부담은 없고 대신에 지금 포스코하고 CJ E&M이 있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효자 중에 효자이긴 한데 사실 네. 수익은 지금 가장 많이 안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참에 동화약품 현금화는 어떻습니까? 아직 조금 더 홀딩.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주 초반에 이번 주 초반에 대부분 다 정리하고 한 종목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원광업 하나 딱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대원광업. 가는 종목은 예.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 안 가는 종목이 이제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한 3% 4% 이내 손실 나면 지금 장에서는 파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20%, 30%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지금 빠지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이 종목들이 나빠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추세의 시작이라고 기준을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아니면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주식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가 어떠냐면요. 네. 이걸 딱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네. 이게 점점 빡 뭐 저점 내려가잖아요. 네. 네. 왠지 내가 지금 사야지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고 네. 지금 저점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가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추세의 시작점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추세가 시작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많이 내려갑니다. 제가 네. 하는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빨리 잘 나요. 예, 그
많이 빠져서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두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일신석재 간단하게 좀 AS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네. 핵심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일단 네. 또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손절 라인이 있으니까 네, 예, 예. 손절이 됐습니다만 손절을 못했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많이 문자가 오고 있네요. 아, 어떤 종목이죠? 일신석재. 아, 일신석재. 예.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손절매를 늦더라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샀을 때 저도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이 내용이 좋으니까 끝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밀리면서 뭐 20% 30% 밀릴 때 손절한 적도 과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뭐냐면 항상 초기 대응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 타이밍이 늦었더라도 이거를 팔고 다시 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판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도라는 건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 본다면 일신석재 며칠 동안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대형주들도 지금 이만큼 빠진 종목들도 많잖아요. LG화학도 이만큼도 빠지고. LG전자도. 그렇죠. LG전자도 빠지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먼저 현금 확보를 해놨다가 이번에 이제 좀 안정이 될 때 다시 매수를 하는 네.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손절을 못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손절을 좀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칙대로 장우 씨가 손절했듯이 여러분들도 네. 예, 손절 지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이성재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네. 최명훈 전문가님도 네. 함께 좀 살펴주신다면 네, 이 종목을 이제 저도 방송할 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구간에 이렇게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한 2, 3일 짧게 보고 해도 되는데 어저께부터 좀 실패를 한 종목이죠. 그래서 어제 내려와서 사실은 오늘 뭐 세력들 이렇게 뭐 이제 적발 그런 것도 나오고 소형주 네. 펀더 연기금도 뭐 해지 펀드 해지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소형주들이 이 급등했던 지금 최근 들어 4월 달에 한 60%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 이렇게 급락을 줬습니다. 근데 이틀 급락을 해줬고 오늘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제 10.7%인가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끝날 종가 보면 5.54% 끌어올렸는데 그럼 결국은 62평선 근처에 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반등 구간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2평선에서 12평 사이인데 1420원부터 1450원 사이 요 구간에 잠깐 반등할 때 여기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매도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매도권 우물을 보면 생명수를 보는데 생명수를 보면 잠깐 오릅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 종목의 특징은 특이성이 여기 생명수 뭐 잠깐 올랐으면 22평선까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잠깐 생명 묶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또 다시 반등해 줬거든요. 근데 이 아직까지 여기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죠. 뭐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안 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된다.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실렸기 때문에 반등하자. 그래서 142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지금 따라서 매도 오늘 12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1100원 정도는 하락할 여력이 있지만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때 파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분위기상 여러 가지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 있는 회선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한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종합해보면 어쨌거나 좀 파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를 최병훈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병훈 전문가님의 두산 엔진이 오늘 조금 네, 예. 사실 이제 오늘 되게 급락을 했어요. 4월 5일 날 추천인가 해서 계속 이제 현금성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엔진을 좀 긁다가 갑자기 이제 꺼져서 버렸습니다. 네, 다들 좋다고 하셨었는데. 보링 해야 된다, 보링.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에 뭐 비중 10% 줄여놨더라고요. 한 번씩 뭔가가 네.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비중 10%지만 오늘 사실 이제 12시 50분경에 12,550원 거기서 강력하게 물량이 많이 나와서 깨졌거든요. 그때가 기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한 78,000 좀 많이 샀습니다. 샀는 상태에서 계속 사고 있었는데, 기간 좀 52,000주를 강력히 매도를 하면서 깨졌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시면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급락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등하겠지만 제가 손절가를 12,000원 했는데 오늘 12,050원 찍었나요? 그렇죠. 12,100원. 그래서 이제 반등 시에 저는 이제 이걸 내일 매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12,500원 내외에서 다시 한번 22입선, 요런 종목이 요즘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팔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상 여러 가지 모양이 깨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좀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거, 내일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매도하시겠다고요? 네. 네, 뭐 김수용 씨도 네, 뭐 내일 엔진오일 갈러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네. 시가 정도의 매도. 네네. 그래서 예. 반등 시 이제 저희 배터리가 시가지만 이제 네. 시초가지만 여러분들은 시청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할 때 이제 좀 줄여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SL 같은 종목은 자동차 이제 램프 쪽인데요. 세계 최고의 램프 회사인데 일단 좀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목표까지 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17,000 정도는 지지될 걸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비중 현재 좀 있더라 10%죠. 이따가 뭐 비중 오히려 더 싫어도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가볍게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급락을 했어요. 시가 좀 해서. 예. 사실 현대차 이렇게 하면 전체 자동차 좋을 걸 보이는데 요즘 이제 개별주는 실적이 좋고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도. 중장기가 아주 좋은데 밸류에이션상 보면 근데 시장의 어떤 매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의 어떤 심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익이 나면 거의 바로 한다든지 손절도 빨리 치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또 S오일이 있는데요. S오일이 저도 지난번에 이제 10만 9천인가 매수해서 손절가 10만 7천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때죠. 4월 17일에 급락하고 나서 10만 8천이 급락하고 나서 제가 계속 급락 중입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 정유주는 좋아요. 하반기로 보면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예. 여러 가지 괜찮지만 이제 업종 자체 지금 현재 모멘텀은 정유나 화학주의 모멘텀은 중국 관련인데 중국 긴축이 계속되는 상태고 아직까지 중국 어떤 모멘텀이 나오려면 한 7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더라도 좀 더 하락은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기술적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또한 종목이 지금 오늘 좀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포트에는 네. 김수영 씨 표정이 아주 복잡해져요. 요즘은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빠지면 쭉 빠져서 언적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수술을 한다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롱 플라스틱도 있죠. 이렇게 코롱 플라스틱을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9,900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지난주에 4월 19일부터 급락을 주고 나서 또다시 여기서 양봉은 떴지만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할 때 뭔지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런 종목이 한번 빠지면 끝이 없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자. 플라스틱도 팔까요? 저는 일단 그런데 비중이 지금 뭐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크지 않은데 지금 15%인데 반등 시에 뭐 팔면 좋지 않을까 내리 아니라. 오늘 최강 전문가는 두산엔진 네. 본인의 종목뿐만 아니라 S오일, 네. 코롱 플라스틱 다 조금 현금화적으로. 네, 지금 이제 잠깐 5월달 정도까지는 아직까 IT나 자동차는 좀 반등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런 종목이 다시 가지 않을까 지금 물론 코롱 부사 중장기적 성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다우기술 또 보겠습니다. 네. 다우기술도 오늘 좀 급락해서. 보시면 이제 다우기술이 크게 모멘텀은 없는 상태지만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영 씨가 진 폐인이 두산엔진 제종목과 이게 다우기술 때문에 폐인을 네.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할 때 좀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천에서 팔고 나오신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다우기술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복권 이런 선거철 이런 거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모멘텀이 지금 좀 사라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오늘 너무 겁나게 했거든. 내일부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목표가를 11,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한 5%에서 7, 8% 올라가면 일단 손해 안 보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언뜻 들은 톤으로는 본인의 종목이었던 두산 엔진과 다우 기술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톤으로 이해했는데 김수용 씨도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반등은 줄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그러니까 반등 시에 매도. 반등 시에 매도하라는 거죠. 예, 바로 예.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죠. 예. 다우 기술이 다우 지수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최대 주주가 그때 키움증권. 네, 뭐. 키움이죠. 근데 전권주가 잘 키워야 되고. 네. 네. 근데 그 네, 저희가 화끈하게 매도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장훈 씨가 얘기셨죠. 자 좋습니다. 김수용 씨 고민할 거리가 아니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장훈 씨가 8연패 끊고 첫 1연승, 첫은 아니군요.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 오래간만에 1연승 했기 때문에 장훈 씨가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페널티 시간인데 지금부터 전략 타임 10초 드립니다. 자, 주어진 시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지금 상대편의 종목을 매도시킬 준비라고 있는 장우 씨, 결정하셨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예전에는 뭐 미국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이 움직이면 네. 국내 증시도 뭐 따라서 동반 같이 움직이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우지수와 다우기술은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승자로서 네. 김수용 씨 종목 가운데서 매도시킬 종목은? 네, 저 궁금해. 오늘 감이 안 잡힙니다. 예. 맡기겠습니다. 예? 맡기겠습니다. 응? 진짜로. 그게 뭐야? 아니, 그, 오늘 너무 그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농어바이오도 사실 네. 연패할 때. 네. 김수용 씨께서. 많이 봐줬죠. 네, 넓은 아량을 베푸셨는데.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께. 네. 뭐, 저기 조금 리스크 큰 종목을. 네, 버릴 수 있는 그. 그래도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뭐, 그. 마음은 참 고맙다우. 말하세요. 알았다우.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알아챘다우. 네. 예, 좋습니다. 알았다우. 그래서 예. S-O-1. 예? 옆에 예? 있는 다우 기술을 내주시겠습니다. 아우 예, 저도 이게 뭔가 좋습니다. 지금 다우 기술 최병호 전문가님이 오늘 승기를 빼앗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 네, 시가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포트폴리오, 오늘 장과 연관된 점검, 그리고 전략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다우 네. 기술을 상대편에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뭐 잘된 일인가요?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시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시초가에 매도하면 네. 저가에 매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포기할 건 확실히 포기하고 새로 포트 네. 짜서 네.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또 최병훈 전문가님의 두산 엔진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어쨌거나 다우 기술 김수용 씨 포트에서는 시가에 빠지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기신 장욱 씨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해주실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네. 자, 종목 화끈한 걸로 딱 추천해 주시죠. 대원광업 또 한 번. 예, 대원광업은 뭐 체결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 오늘은 제가 추천 종목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추천 종목이 없다고요? 오늘은 현금이 추천 종목입니다. 아. 용감한 전문가? 용감한 전문가? 예. 네. 와. 아니, 여기에서는 이제 용감해? 이유가 확실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 오늘 그 지수가 막판에 2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2포인트 오른 게 아주 나중에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 심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흘 중에서 만약에 5일이 올랐으면 50이라고 그러고 네. 만약에 이틀이 올랐으면 20, 8일이 올랐으면 80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종합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밀렸으면은 투자 심리도가 80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작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밀려도 투자 심리도는 그대로 20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투자 심리도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만약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우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은 오늘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9포인트 상승을 해서 상당히 견조한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견조한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냉키 의장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양, 단지 이제 경기 부양 의지지 향후 주가가 올라갈 거다 확실하게 이제 Q3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 때문에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실적 모멘텀, 실적 발표하는 기간은 분명히 조만 인간 지나면 끝나죠. 끝납니다. 예, 예. 지금 모멘텀이 끝나고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도 4월 있고 이제 6월 달에 또 있는데 즉 5월 달은 공백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5월 달에 이제 프랑스 대선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확실성만 더 늘어나고. 그렇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지수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이 오를 때는 우리가 안 오르지만 반대로 미국 시장이 밀리면 우리가 올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 우리 시장은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한 선물 매도를 뭐 한 16,000개, 17,00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외국인들이 한 번 한 기간에 매도를 선물 매도를 누적으로 할 때 가장 많은 게 한 3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절반 근데, 이상 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했을 때가 보통 이제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 시점이 한 그 선물 지수로 해서 270에서 268 정도 됩니다. 즉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 만 개 이상 매도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버냉키 의장도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오늘 선물 환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예. 올려 사면서 게다가 삼성전자도 오르고 현대차도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환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해서 아주 여유롭게 네.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분명히 반응이 아침부터 밀리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주식 산 사람들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 선물 좋다고 해서 샀던 사람들 분명히 다 물렸을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 시즌 끝나고 모멘텀이 없어지고 5월달 가면 또 프랑스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현대차는 올라가지만 종목별로는 오늘 새로 빠지는 게 현대중공업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들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은행주들 다시 새롭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종목들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지수 관련주들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보통 이제 지수가 바로 돌아서지 못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을 참 눈속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막 시장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거 조용히 조선주가 쭉 빠지는. 이런. 맞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받쳐놓으면서 실제로는 자기네들 팔 거는 다 지금 내려파는.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코스닥이 8일 연속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기관들이 먼저 팔았어요. 근데 그때 내용은 분명히 좋았거든요. 지수도 안 빠지고 했는데 먼저 팔았단 말이야. 나 이렇게 팔 이렇게 빠지기 전에 코스닥을 지수가 괜찮을 때 먼저 파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이유는 종합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 차트가 지금 4월 달이죠. 4월 달에서 이제 거래일수가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면은 요 월봉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2008년도 5월 달에 네. 아 6월 달에 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리만 사태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때 시점하고 2008년도 5월 6월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즉 저는 요번 4월 달에 강력하게 올라와 줬어야지 내용 왜냐면 글로벌 시장 미국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못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조만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손절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종목 하나 갖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을 그 편입을 할 수는 없죠. 네. 예. 장우 씨 어때요? 아니, 그 사실 뭐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저도 네. 상당히 다른 방송도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안 좋아도 네. 전문가분들이 다 종목을 추천을 하세요. 네. 아, 금색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예. 추천을 안 하고 예. 되려 있는 걸 팔아서 현금화하라는 예. 이런 추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면 마이너스다 이거죠. 사면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예. 사서 먹을 폭이 별로 없습니다. 아, 제가 LG전자도 어저께 팔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 발표에서 이제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네. LG전자가 지금부터 해서 지금 분기 4천억 실적 다음 분기 나와봐야 지금 현재 라인대에서 올라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 뭐 2% 먹고 3% 먹고 이렇게 팔고 매매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샀으면 1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히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한 5% 이상도 수익 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알겠습니다. 너무 믿음이 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장우 씨의 결정도 대충 이성대 전문가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사실 아까 제가 그 저희 심리적인 것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고 있으면 딱 파란불이에요. 네. 내가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저게 지금 안 사면 내일 반등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고 사게 되는데 이게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네. 아침 시초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지난 주말 그리고 월요일 날 팔아놨기 때문에 많이 사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끝까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다. 근데 어저께 밀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사고 싶어 했는데 오늘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시간 끝나고 2부에서 강의를 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만약 불안해서 이렇게 투매 나올 때 그럴 때 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그 CJENM 종목 어제 네. 그 매수가 오늘 매수가 된 게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 비중이 좀 20%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네. 네, 현금 보유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따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세요. 아직 뭐 최종 네. 결정의 시간 아니니까 네. 또 이제 뭐 현금 얘기하시니까 또 막 뭘 팔까 막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은 현금을 이길 만한 종목을 네. 갖고 나오셨으려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장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당장은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하는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서 잠깐 평가손 나더라도 하반기에 50%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으면 지금 오히려 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저 단기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뭐 매매 안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괜찮다면 지금 좋은 종목 너무 많아요. 사실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원래 이제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계속 거기서는 그때 시향이 악재의 시향, 안 좋은 시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살 수 없고 나중에 심리가 안정돼서 아 이제 사봐야지 한 벌써 주식은 몇십 프로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잠깐 내려 평가손 나더라도 그거 회복하는 것은 순식간에 회복되거든요. 언제 그랬나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 다른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오늘 저는 이제 많은 종목을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확실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시장에 그래도 한번 좀 사면 좋은 종목. 근데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코스닥 종목 하나, 코스피 하나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수급도 괜찮은 종목 갖고 와서 먼저
코스피에 삼성테크인, 요즘 삼성 뭐 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관련 좀 돈 살 수 있는 여력이 삼성그룹 쪽 펀드거든요. 네. 그쪽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테크인을 먼저 한번 말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했죠. 네네 그렇죠. 실제 흑자가 시장 컨센서가 한 240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326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 정도로 시장보다 컨센서보다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온다면 그것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 그리고 네. 지금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또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이렇게 증가됐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도 좋다는데 그러면 지금도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좋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 과거에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0만원대에서 12만원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5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이제는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 2분기나 하반기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실적 뭐 대다수 보면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1월 30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왔다. 3월 26일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한 40%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아침 시가부터 낮게 있다가 계속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2평선 근처에서 66,500원 정도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현재 보시면 여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71,000원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내일 금요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은 여기 보시면 양봉 두 개째인데요. 내일 이렇게 67,000 이상에 끝나게 되면 제가 본 하늘선 색선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번 주 돌파하고 다음 주까지 67,000 이상 안착하게 되면 이 고가를 돌파한다. 그럼 이 고가가 지금 이제 73,300원 돌파를 해서 78,000원 8만 원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적 매수 급소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자 스토캐스틱 보면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게 임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67,000 이상이 안착되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시세는 요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은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또한 삼성 그룹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안전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이때 당시에 2011년도 작년 7월부터 계속 이렇게 빠져가서 상당히 많이 48,900원까지 빠졌거든요. 9만원대에서 이것은 바로 티카 사업 적으면서 상당히 새로운 사업부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부가 과연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6,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7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중기적 목표가는 여기 보시면 78,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물론 65,500원을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아주 핫한 종목이죠. 기관이 사주는 61선에서 돌리는 삼성테크인에 이어서 또 한 종목은 뭡니까? 네, 또 한 종목은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사실 요즘 상당히 불안하고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죠? 네. 살만한 종목은 크게 없는데 사실 이제 오늘 종가가 좀 내려가서 좀 불안하지만 내일 반등 줄 걸 보이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시가총 높은 서울 반도체를 이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영업 흑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대폭 증가될 걸 보여요. 1분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테마는 이제 TV 뭐 대폭 할인하는 반값 TV가 막 나오면서 TV 쪽 BLU 이쪽이 상당히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 다른 LED 업체보다는 조명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명 비중이 높은데 이 조명 비중도 매출액의 한 18% 정도 증가된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님, 네. 서울 반도체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매수가 네. 목표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커스닥이 싫어하시는 분. 아니 김재욱 씨 왜 네? 29,000원 갔다가 다시 21,000원으로 떨어져서 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목표가만 알려주시면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21,650원인데 네. 21,5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내일부터 아마 좀 오르면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3,000원에서 24,000원. 그래서 손절가는 물론 있습니다. 21,650원인데 24,000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2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21,500원 손절가 짧게 잡아드린 것은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지만 예측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그걸 깨면 안 되기 때문에 2만 1000원을 반드시 그렇죠. 지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매수를 하면 좋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는데요. 그래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지금 몸서리치는 우리 김수용 씨 서울반도체 설명 아주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전문가의 전략 또 현금 전략까지 오늘 독특하게 나온 날인데요. 최종 포트폴리오 선택하고 또한 정리할 수 있는 전략템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CJ E&M 네. SL하고 SL나누고 삼성테크. 자, 조회전 시간 다 됐습니다. 최종 선택 결과 오늘은 정말 궁금합니다. 대폭 약간 정리도 있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부터 결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은 관심 없고요. 지금은 네. 삼성테크인 30% 매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테크인 30% 매수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요. SL만 놔두고요. 네. 다른 종목은 전부 매도입니다. 제가 비중 20% 말씀 30% 사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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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는 거죠. 전문가분은 분명히 20% 사라 그랬는데. 네. 네. 김수용 씨가 한번 패하더니 약간 칼을 갈면서 쭉쭉쭉쭉쭉 정리하고 네. 예, 이제 수익에 약간 아니에요? 배트를 붙는 좋습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 수익에 약간 반짝반짝 불을 켜는 김수용 씨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지? 예, 그래요. 예, 30% 삼성테크인 매수가. 네. 전문가 의견과 다릅니다. 저 66,500원, 1,000원 정도 빠질 때 진입해야 된다.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67,000원 매수입니다. 500원 더 붙입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66,500원까지 안 올 것 같아. 이제는 김수용 씨가 오늘도 아침에 66,200원까지 확 떨어졌었거든요. 예. 아, 못 기다려요. 67,000원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수용 씨가 바뀌었어요. 전문가가 싸게 사라는데도 조금 더 비싸게 끝까지 삼성테크인을 30% 비중 크게 잡아서 한번 포트에 꼭 넣겠다는 의지 봤습니다. SL 빼고 다 매도시킨다고 했는데 복잡하시죠?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제는 장욱 씨의 결정이 남아있는데요. 장욱 씨? 저는 그 이성대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네. 저도 아까 그 종목을 하나를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려고 네. 하고 있었는데 그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저기 가스활명수 네, 가스활명수 네. 요즘 그 이 장 때문에 그 식사 못하시고 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자꾸 이제 활명수 드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활명수 드시고 이제 아 기분도 안 좋으니까 술도 한잔 먹어야겠다. 네. 술 드시고 이제 넘어지시거나 이게 벽 치고 그래가지고 다치면 또 후시디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겠다는 거죠? 내수 방어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네. 그다음에 S1도 괜찮고 그래서 포스코의 움직임이 좀 무겁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포스코를 매도하고 예. 네. CJ E&M은 여기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걸 네. 좀 가지고 가기로 해서 세 종목은 하고 포스코를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실었던 포스코지만 일단은 경기 타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하네.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익숙했던 종목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최종 포트이기 때문입니다. 두산 엔진,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서울 반도체 모두 다 일단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팔았고요. 남은 종목 SL10%와 오늘 새롭게 삼성테크인을 무려 30%로 쓸어 담고자 하는 김수용 씨의 전략입니다. 자, 삼성테크인을 전문가는 66,500원 불렀지만 김수용 씨는 500원 더 올려서 매수를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비중도 30%입니다. 화면에 나가는 그대로의 매수가가 맞죠, 삼성테크인. 자, SL은 10% 정도 비중인데요. 지금 그대로 일단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시 포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도 이제 약간의 현금 비중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화약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6% 수익 안겨주고 있는 효자 종목 살 리가 없고요. S1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10% 그대로 홀딩하는 가운데 CJ E&M만 보이죠. 뭐가 없죠? 포스코의 5%가 결국 장우 씨는 팔겠다는 의견을 보여주면서 포트에선 빠지게 됐습니다. 가볍게 잠깐 하루 정도만 포스코가 담겼다 빠지게 됩니다. CJ E&M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 씨 포트에는 세 종목 그리고 앞서 김수용 시포트에는 두 종목만 남겨 있게 됐습니다.
네, 뭐 내일 최종 결정 결국 김수용 씨의 오늘 매수 희망한 삼성 테크인이 잡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또 기존에 있는 종목들 수익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두 분의 수익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직접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가 이어질 텐데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또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 주시긴 하지만 김수용 씨와 장우 씨가 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잠시 후 김앤장 코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Yeah. 종목상담 김앤장 코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무료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번입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에는 김수용 팀, 장우 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는지 먼저 마음에 결정하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세요? 장웅 씨 팀.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그 주식 시장 보시면 좀 답답하시죠, 많이? 예.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위메이드요. 위메이드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가가 72,000원이요. 아, 72,000원이요. 예, 예. 예. 아까 그 저희 이성대 전문가가 오늘 종목 추천 안 하신 거 방송 보셨나요? 아, 오늘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늘 전문가님이 종목 추천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러셨는데, 자, 우리 예, 달마 집사님의 예. 아주 명쾌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익 많이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72,000원대인데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으면 상당히 예. 좋은 뭐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예, 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NC소프트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자산 대비해서 현재 그 가치가 한 5배 정도 됩니다. PBR이 이제 한 5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NC소프트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타고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 이제 고점의 신호가 아직 없어요. 즉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차트상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95,000원대가 이제 고점이었다가 그 라인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9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선생님 저 사실은요. 네. 제가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수가가 72,000원이 아니고 네. 현재 92,000원인데요. 아, 그러세요? 당초에 2월 17일 날 72,000원에 사가지고
3월 30일 날 9만 3천에 팔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길래 4월 19일 날 9만 2천원에 산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래도 평균 단가는 7만 2천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보통 이제 종목들이 다시 산 건데 네. 이걸 그 제가 그 한 종목을 사면은 20% 수익 나면 팔고 네. 5% 저 뭐야 빠지면은 또 팔 거예요. 손절하고 그랬거든요. 아, 아주 좋네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이것도 제가 그 제가 생각하고는 20%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 참 사실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9만 2천 원대에서부터 해서 이제 20% 수익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 11만 원이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11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요즘에 NC소프트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네. 반대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네. 이제 주식은 대응이니까 이제 9만 5천 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11만 원 이상까지.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드리고 나서 네. 추가로 더 매수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추세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네. 이 종목을 만약에 공략했다면 7만, 사전 가격대 한 7만 5천 원대 그 정도에는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위메이드 12만 원까지 그래도 갈 수 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 요즘 장에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또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네. 확실한 투자 원칙을 갖고 계셨던 그러니까. 시청자님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자 한번 볼까요, 김성 씨? 네, CJENM인데요. 28,400원에 35%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CJ님 지금 바닥권이라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추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CJ님 같으면, 기존 어떤 이제 종편이 탄생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격화되면서, 사실 이제 제작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 앞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상으로 봐도 한 PER 기준 한 20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 저는 이제 같은 비슷한 이제 CJ&M 이제 그 방송 리치맨 무료 방송할 때는 CJ&M보다 오히려 J콘텐트리 오히려 사는 게 낫다. J콘텐트리가 훨씬 더 절반 정도의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중앙일보 관련 사고. 그래서 CJ&M 같으면 지금 28,050원 샀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라. 손절가는 지금은 밑에 바닥권까지 26,000원 저점이 그렇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22평선을 반드시 지지가 되는 게 좋고요. 요즘 22평선 지지가 안 되면 박스권 바닥 있다가도 급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평선 27,800원인데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붕괴하더라도 종가로 27,800원이 붕괴가 되게 되면 다음날 27,800 이상을 안착을 못하면 바로 매도를 쳐주시면 손실이 거의 크지 않는 그런 거죠. 2% 정도 손실이면 다시 다른 거. 이 종목은 실제 매수해서 가는 좋은 어떤 시세가 나려면 28,400원입니다. 28,400원이 이틀간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 다시 3만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가 내일부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반드시 이게 하늘색은 28,300원을 돌파해서 종가로 있으면 그 이후에 3만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한 1,500원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1,500원 보고 이제 바닥권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상승 모멘텀 상당히 적다. 오히려 중대형 턴어라운드 대형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등 시 본전 정도에서 매도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우 씨의 포트와 또 비슷하게 사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CJENM 그래도 3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가격 제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가봤으면 좋겠어요, 장우 씨. 네, 문자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CJ오쇼핑 18만 7천 원의 비중은 상당하십니다. 100%를 담으셨는데 네.
하, 이거 이성대 전문가님 어쩝니까? 100%. 네. 뭐, 한 바구니 담으셨네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로 담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산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100%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산이 적더라도 한 종목에 다 담지 말자.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동방 CJ 지분 그 25%에서 한 11% 정도 판다고 그 내용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사신 게 아니라 많이 빠진 다음에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인 거 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진 자리가 한 19만 5천 원대 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밀렸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19만 5천 원대에 지금 상당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가격에 밑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지금 산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즉 19만 5천 원대 이상 보고 산 거겠지만 이 19만 5천 원대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기만은 분명히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즉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5일선도 지금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밀리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신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올라오겠지 하고 소위 100% 넣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다 좀 전략 빠져나오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J 우쇼핑.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김수용 씨, 장욱 씨 팀 중에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장욱 씨 팀 이성재 전문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원빈 닮은 장욱이고요. 네. 달마도의 그분 닮은 네 달마 집사 이성대 전문가님 옆에 계신데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오늘 골프존을 68,900원에 15% 정도 매수를 오늘 매수했거든요. 아 68,900원에요? 네. 15%요? 예. 네. 뭐 골프존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뭐 실적이 뭐 좋은 걸로 나오고 네, 예. 그리고요. 네. 제가 향후 그 종목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이성재 전문가님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웃었고 한 번은 울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대원 강업 때문에 웃었고 세아베스텔 때문에 저기 울었거든요. 아, 예. 네. 세아베스텔은 이제 손절을 했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대원 강업을 제가 오늘 6,200원 이상에서 네. 매도를 하고 네. 6,050원에 오늘 재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 괜찮은가요? 이거 잘못했나 조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매매를 아주 그 이제 잘 하시는 그런 예. 우리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가져가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이제 대원강업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싸게 사놨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며칠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하루 조정은 받았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형강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000원 이상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재매수가가 괜찮은가요? 오늘. 뭐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네. 정도 선에서 사셔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는 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뭐 유럽발 문제라든가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방어할 수 있는 펀드라든가 이런 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제가 맞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아서 저도 네.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아주 이제 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계단식의 이제 상승 추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가려면 지금 요 위에 있는 21선 라인대 68,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깨지면은 재차 다시 65,000원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재차 확 깨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8,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길게 가지는 말기 바라십니다. 길게 가지는 마세요. 단기 대응하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여차하면은 뭐 이제 저는 좀 안 좋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현금 오늘 많이 확보했어요. 다 손절했어요. GS 건설하고 네. 다 손절했는데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호남섭유를 또 28만원에 조금만 사봤어요. 아, 뭐 조금 사신 거는 상관은 없는데요. 네. 뭐 이제 그거는 바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골프전 너무 길게는 들고 있지 마십시오. 네. 자, 이번에 또 한 번의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세 번째 전화 연결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 받고 싶으세요? 예, 김수영 씨 팀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김수영 씨 네, 받아주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3월 20일경에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지금 뭐 10,000원대니까 뭐 이익을 보고 계신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8,000 얼마요? 8,000원입니다. 아, 8,000원 잘 사셨네요. 이 장에서 수익 내시고 아주 좋네요. 그죠? 미리 5월 달에 이렇게 연휴에 일본과 중국 관광이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예. 예상하고. 차트 보니까 네. 20일선 지지하고 쌍바닥이 약간 뭐 작은 쌍바닥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럼 3월 한 20일경에 이렇게 사셨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아주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수 구간에 딱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그래서 강력히 올라왔는데 왜 모멘텀이 있었죠? 5월 초하고 4월 말에 계속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연휴거든요. 그래서 노동절뿐만 아니라 골드 위커 일본에. 그래서 올해 아마 일본 관광객도 국내에 한 30% 증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남 테마로 같이 움직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자체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가지는 산업도 성장하기 때문에 한 목표가를 제가 파라다이스는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12,000원 보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 장대 양봉이나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 여기서 내일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세 더 올라가야만 이 종목은 유지가 될 것이고 중요한 단가는 손절 단가 말씀드릴게요. 손절 단가는 짧게 보면 9,800원입니다. 9,860분 봉으로 보면 이익 실은 9,800원이 깨지면 이익 실은 한 50% 정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반드시 단가는 9,500원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9,500원이 종가로 깨지면 다음날 10시까지 9,500원을 상회하지 않은 바로 매도하시면 전체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다시 밑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아마 수익 실현을 고가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손절가 9,800, 9,500 이것만 잘 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 오늘 팔려고 지금 많이 망설였다가 지금 계속 보유를 했거든요. 네. 다시 잘못 들었거든요. 어제 오늘 1,300원 넘을 때 진짜 네. 할까 하다가 그렇죠.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그래도 오늘 아직까지 팔 매도 시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종가에서 그 종가를 이제 9,990원인데요. 그래서 만 원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공예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내일 저희가 꼭 오늘처럼 열심히 또 문자 전화 주시면 상담 또 빠르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분들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이성대 전문가 그리고 최병 전문가 김성식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기법 강의를 해주신대요. 2부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